자, 284번. y는 코사인 x 위점 p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를 지나고 여기가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과 그럼 일단 q는 세타 콤마 사인 세타 될 거고요. 그다음에 r은 4분의 파이 콤마 사인 4분의 파이인데 결국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다음에 s 같은 경우는 4분의 파이 콤마 사인 세타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다 써놓고 G 세타 같은 경우는 지금 QSR의 넓이니까 요 아이의 넓이니까 삼각형 QS가 지금 X 좌표의 차가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RS 같은 경우는 요 길이니까 2분의 루트 2에서 사인 세타를 빼는 격이네요. 자, 그러면은 G 세타가 뭐라고 써지는 거냐? 2분의 1에다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F 세타를 구해보면요. 얘는 이걸 밑변으로 하면은 높이가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PQ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이걸 H라 했다 치면은 RH가 지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야? F 세타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다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G 세타분 F 세타라는 건 여기서 이걸 나누겠다는 얘긴 거니까 날라갈 거고 날라갈 거예요. 그건 뭐야? 내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때 G 세타분의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사인 세타. 자, 이제 극한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제대로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하셔서 이거를 t 플러스 4분의 파이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더 쌤덩이를 원래 다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조금 귀찮아. 물론 하셔도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로피탈 쓰겠습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자 얘를 미분할하게 되면은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미분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미분해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파이 집어넣어도 0분의 0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2로 곱해질 거고요. 마이너스 그냥 처리해놓을게요.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 루트 2분의 1이 될 테니까요. 그럼 뭐야? 위에는 4분의 파이 집어넣어 보시면은 플러스입니다.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야? 루트 2에다가 2분의 2 루트 2가 돼서 결국 루트 2가 될 거고 답은 2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로피탈을 썼습니다.